여기 축구계의 스카이캐슬이 있습니다. 자, 오른발 슛! 골키퍼! 최종 우승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남은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들한테는 드림이잖아요. 언남고 힙합만 하면 대학은 보상이 되니까. 그런데 언남을 버스 딱 내릴 때 다른 학교에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 희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전국대회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언남고등학교. 그 중심에 정종선 감독이 있습니다. 2001년 축구부가 창단할 때부터 특유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전국 고교 축구 최상위권의 실력은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니까 졸업생들이 연대 2명, 고대 2명, 성균관대 1명, 그다음에 또 현대 1명. 와, 그러니까 거의 70%가 인서울이에요. 그만큼 학부모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언남고에 입학하는 순간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학부모들에게 강요되는 규칙이 유달리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들 간의 선후배 호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모들도 수칙이 있어요. 절대 감독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도 안 되고, 꼬고 앉아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써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올려도 안 되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겨울에 긴 패딩을 입어도 안 되고, 경기 보는 중에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응원해도 안 되고. 취재팀이 입수한 언남고 학부모 수칙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정종성 감독 앞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도 항상 상석엔 정 감독이 앉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3학년부터 1학년 부모들이 서열에 따라 자리를 잡습니다. 두 달씩 이어지는 지방전지훈련이나 대회 때는 학부모끼리 상주하는 당번까지 정해놓고 정 감독의 방정리부터 삼시세끼 수발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애들 이불 다 싸가가지고 자기 이불 수건도 안 쓰고 고객님들도 다 자기 거 갖고 가야 되고 고등연 냉전 뭐 침대 쪽에 뭐 이렇게 지방에 왜 갔을 때는 한 달 전부터 식단 지키들을 뭐 어떤 차에 다 실고 내려가서 한 달 뭐 기다려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끼니 때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밥을 차려준다고 학부형들이. 정 감독의 식사 때마다 꼭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잡곡밥을 먹거든요. 불린 잡곡밥. 해외 가서도 민박도 챙겨가서 봄밥에 밥을 한번 싸가지고 다녔는데 식당에 하얀 밥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토가 쏠린다는 등 자기는 평생 하얀 밥을 먹고 산 적이 없다는 등 식당 가서 아줌마한테 밥을 하나 빙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려고 해서 밥 덜어가지고 그날 직접 지은 잡곡밥만 고집했다는 정 감독. 식당에 갈 때도 이 밥만은 전용 밥통에 담아 공수해야 했다는데요. 언남구가 대회 때마다 간다는 단골 식당 주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식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밤에 술안주. 술안주가 또 진수성찬이에요. 진짜 온갖 산의 짐이 다 올라와요. 그것도 중국산 절대 안 먹어요. 난 중국산 안 먹는다.
못에 박아서 생선도 국산이어야 돼요. 꼭. 처음 봤어요. 석화? 석화를 자연산 석화예요. 석화 자연산은 거기 막 불딱지가 엄청 붙어있는 거거든요. 딱 까면 엄청 아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전복도 요따만한 거 이거 도대체 얼마예요? 할 정도로 묻지 마라. 그 아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홍어도 자연산 홍어. 그게 한 마리 200만 원이래요. 평소 정 감독이 생활하는 숙소로 가는 길. 남한산성 깊숙이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처음 정종선 감독이 숙소로 사용하려고 할 때만 해도 폐허나 다름없었다는데요. 무려 2년간 학부모들이 동원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마을에 가면 백숙집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 집에 땅을 개정하는 곳을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허된 곳을 2년에 가까이 점심에 6, 12시? 올 때도 물어서 아빠들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 뿌리면서 풀 뽑고 나무 베고 막 벌이 쏘여가면서 뱀에 물려가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오면 눈치 보이고 그 아빠는 뭐하냐 뭐 하고 산성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진짜 막말로 산성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부터 그걸 저기까지 다 잘랐으니까 그 여름에 자갈가람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맵돌 있잖아요. 맵돌 똥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다 굴려서 그걸 다 했어요. 그 계단까지도 다 우리가 그 맵돌로 다 하고 산장 주변을 갈아엎고 철쭉 4,000그루도 심었습니다. 주말마다 동원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돼지는 사왔고, 사와서 그걸 거기다가 선식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개치는 갓밥을 씌웠고, 지붕은 그렇게 생각해. 정 감독의 애완견도 돌봐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시합에 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요. 네. 개가 데리고 가고요. 그 아버님들 자는 방 그 베란다에다가 개 패드 끌어놓고 개 산책 진짜 저렇게 산다. 산책시켜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 두 마리. 나만이 산성이. 그리고 언제가 계속. 창단한 지 18년. 축구부는 정 감독의 왕국으로 변해갔습니다. 휴지의 큐, 원남교. 우리가 다니면서도 그래요, 원남교에. 정종선은 교주고 우리는 광신도라고. 말 그대로 원남공화국이었어요. 그 안에 성벽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 같은.